날라동무입니다.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과 같은 경우는 가을까지 열매가 달려 있어요. 보통 지금까지 달려 있고 아직 이제 수확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잎새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이것저것 못 해요. 근데 체리 같은 경우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일찍 따버리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금 몸이 너무 가벼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에 낙엽이 좀잘안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원래는 이제 보통 간사비료 형태로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9월에 줘야 됩니다. 9월에 체리 잎새기 이파리를 잘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거를 좀 가르쳐달라. 이파리가 잘안 지는 뭐 11월 달이 됐는데 11월 말이 돼도 안 떨어진다더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래는 9월에 줘야 되는데 지금 10월이라도 지금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준다고 그러면은, 뭐, 누가 하는 말이 뭐, 염화가리를 주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막 말씀하시는데, 염화가리 주시는 겁니다, 염화가리. 염화가리 500리터 물에, 염화가리 500리터 물에다가 염화가리를, 얼마나, 저는 2kg 넣습니다만은 2kg에서 5kg까지 넣을 수 있답니다. 5kg까지. 남들은 5kg까지 넣는다고 그래요. 왜 복숭아 하시는 분들이, 조생 복숭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눈이 충실하게 하고, 눈이 이제 통통해져야 되고, 또 잎이 이제 잘 져야, 낙엽이 잘 져야 내년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때 그런 분들은 막 5kg까지 줍니다. 저는 5kg까지 안 줘봤는데, 2에서 5kg.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주십시오. 너무 여기 초과는 하지 마시고요. 염화가리를 이런 형태로 물에 타가지고 500리터 물에다가 2에서 5kg 정도 타가지고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염화가리만 넣으시는 게 아니고 이것도 넣으십시오. 생선 아미노. 뭐 여기는 미역기인데 미역기는 없다고 치시고 생선으로 만든 거. 생선으로 만든 아미노산. 뭐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뭐 저는 이제 그때 진짜 얘기는 해놨습니다. 크릴 새우로 만든 크릴 아미노산 내년부터 쓰기로 하고. 저는 이제 그것 좀 부탁을 했더니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크릴 아미노를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크릴 새우 아미노. 요즘에 크릴 새우 뭐 인기가 겁나 좋아가지고 뭐. 하는데 여튼간에 그걸로 아예 농사를 짓자. 그러면은 크릴 새우. 그래서 많이 만들어졌답니다. 크릴 새우. 이것보다 더 싸더라고요. 이 미역기보다 그게 좀더 저렴해. 어디서 파냐고요? 저한테 좀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저 다른 데도 보면 아미노산 어떻게 하라고 막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거 어디서 파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전화번호 다 나오죠. 전화번호 여기다가 전화해갖고 본인들이 알아서 구입하십시오. 본인들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각 지역에도 대리점들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사는지. 요거 1리터. 아미노산 1리터. 아미노산 1리터하고 요두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염화가리 2kg에서 5kg 사이, 그럼 뭐, 3kg 써도 되고, 4kg 써도 되니까, 그거는 알아서 여러분 쓰시고, 요거 1리터, 생선 아미노, 뭐, 크릴 새우나, 뭐, 꽃게나, 생선 아미노나, 미역기 아미노도 상관없어요. 요거 아미노산을 1kg, 1리터, 500리터에다 1리터 넣어가지고, 500리터 물에다가 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뿌려놓으시면은 11월 달에 낙엽이 아주 기가 막히집니다. 이쁘게. 그리고 이 가리 갖다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리 갖다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나무에 뭐, 눈도 커지고, 그 다음에 얘가 물도 좀잘 내려가지고, 동해도 들어오고요. 뭐, 어차피 여러 가지 기능도 있는데, 뭐 그런 거 기능을 떠나서, 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염화가리를 뭐 논에다 주는데 왜 이걸 주냐고. 이거 염화가리 논에다 주는 게 아닙니다. 논에다만 주는 게 아니고 밭에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합비료 내잖아요. 복합비료에 질소, 인산, 가리 들어있잖아요. 이 가리 염화가리예요. 이 가리가. 이게 염화가리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복합비료에 들어있는 거 보통 다 염화가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들어있는 게 염화가리. 그다음에 황산가리에 들어있는 이거는 황산가리는 황에다가 반응시켜서 만든 거. 그 다음에 질산가리는 이 염화가리를 갖다가 전부 황산에 반응시켜서 만든 게 황산가리.
염화가리를 갖다 와서 질산을 반응시켜서 만든 게 질산가리예요. 여러분들 뭐 염화가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노래도만 하니까 밭에서 하면 안 된다, 과수원에서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는 나도 듣다 처음이라 어떤 분인지 몰라도 어떻게 많이 합니다. 복숭아 하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많이 해요. 예, 꽃눈 충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이런 형태로 쓰면은 낙엽이 작년에 낙엽이 앉아가지고 뭐 그 좀 애매모호해갖고 야 막 겨울에도 눈이 오는데도 낙엽이 이제 막 앉고 있다 이런 분들 있었어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사과 수확 끝나자마자 10월 11월 중순 좀 넘어가면은 요 형태로 주시면은 낙엽 아주 잘 집니다. 낙엽이 잘 져야 봄에 또 싹도 잘 나와요. 낙엽이 겨울 늦게까지 있으면 안 돼. 예. 그, 뭐, 어디서는 요소를 준다고 하는데 요소는 저는 한 번도 안 줘봤기 때문에 요소는 저는 모릅니다. 예. 저는 요소는 한 번도 안 줘봤기 때문에. 요소는 저도 모르고 염화가리는 사용합니다. 염화가리는 낙엽 잘 지게 하기 위해서 낙엽을 잘 지게, 이파리가 잘 떨어지게, 단풍지게 해갖고 이파리가 잘 떨어지게. 사실 가리를 잘 주신 분들은 지금부터 단풍이 질어요. 단풍이. 예, 가리를 뭐 황산가리든 염화가리든 기존에 줬던 분들은 이파리가 지금 노랗게 돼 있을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파리가 올해 잘 질 거라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파리가 너무 지금도 파랗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낙엽이 질 때가 되는데 아직도 너무 새파래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염화가리에다가 염화가리 2 내지 4, 2에서 5kg까지 그 다음에 아미노산 1kg, 아 1리터 이렇게 해가지고 옆면살포 쫙 해주시면은 11월 달에 아주 단풍 이쁘게 되니까 이쁘게 들어서 다 낙엽이 질 겁니다. 예. 여기다가 뭐 붕소 넣는 분도 있습니다. 붕소, 예, 붕산 넣는 분도 있어요. 붕산 넣으면 좋습니다. 예, 붕산 넣어줘도 좋습니다. 붕산을, 예, 붕산은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겨울에 주는 거는 붕산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좋습니다. 예. 붕산 좀 섞어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자, 염화가리에 아미노산, 붕산은 얼마나 넣냐고, 붕산도 500g에 500g. 예. 이렇게 넣는 겁니다. 예.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주시면은 아주 꽃눈 충실하고 내년에 꽃 필 것들이 아주 큰데 커집니다. 예. 요거 꼭 참조하셔가지고 이파리에 안 지는 것들, 이파리가 너무 파랗다. 여러분들 요거 참조해서 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